있으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김용길입니다. 제 목표는 소명대학교 헤어디자인과를 가는 게 꿈이고요.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용 연습, 공부랑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10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? 10년 뒤요?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소명대학교 헤어디자인과로 나와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영준입니다. 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원하시던 대학교 가셨어요? 네, 소명대 헤어디자인학과 나왔어요. 결국 가고 싶었던 거 가셨네요. 대학교는 어땠어요? 대학교요? 처음에는 주변에서 미용하는데 대학을 왜 가냐, 취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들 때문에 4년의 시간을 낭비할까봐 고민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. 우선 전국 최고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이론 수업을 베이직부터 어드밴스 등 크리에이티브까지의 과정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살롱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에 있는 두 개의 샵 블루, 블랙에서 실습할 수 있어서 직접 고객을 응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또 코스 오브 디자이너라는 수업으로 졸업과 동시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학과는 다른 과, 다른 학교와 협업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. 국내 가장 큰 규모의 갈라쇼어브, 뮤지컬과와 공연을 만들어가는 전공실무 이외에도 수많은 봉사활동과 다양한 협업활동을 통해 실제 사람의 머리에 스타일링, 커트, 시술 등을 해보면서 현장의 감과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재능 기부를 통한 따뜻한 마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샵에서 일하고 싶을 때도 걱정이 없었어요.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교내 샵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근로와 외부 근로가 있어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취업도 가능해요. 또 많은 대회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대회 준비를 최고의 교수진들과 함께하며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대회 참가에 좋은 성적을 내면 또 그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죠. 그리고 우리 학교는 대학원이 바로 있어서 더 많은 공부를 원한다면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어요. 제 동기는 학부 끝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해 지금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. 그때 그 학생이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승준이는 협업활동을 열심히 하더니 잘 맞았는지 벌써 사경직장 실장이 됐어요. 승준씨도 오랜만이네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다른 동기들도 저처럼 디자인하는 동기들도 있고 교수관의 동기들, 아까 그 친구처럼 극장에서 일하는 동기들, 제품 회사에서 교육을 다니는 동기들, 다들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죠.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원장님, 4시 고객님 오셨는데 상품 먼저 할까요? 네, 알게요. 네. 바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한 번이라도 미용 생활에서 대학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? 대학 간 거 후회하냐고요? 아니요.